요즘 육상 신동, 육상 천재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간 육상 천재가 없다가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다양한 관심사에 대한 소식이 금방금방 전해지는 개인 방송 시대라 스포츠도 그 덕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육상 천재, 육상 신동 이야기를 요즘 자주 보니까 제가 막 운동부에 들어갔었던 진짜 옛날 중생대 백악기 때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속한 운동부 내에서는 폭력이 있었다거나 무리한 운동 스케줄로 선수들을 괴롭혔다거나 한 기억은 없습니다. 선배들도 후배들을 잘 챙겨주었던 것 같고요. 다만 대회 입상을 말도 안 되게 강조하고 특히 1등, 금메달 따는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긴 했었습니다. 대회 끝나면 일렬로 줄을 서서 혼이 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폭력이라도 없었던 것이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시방 너그들 뒤로 티라노사우루스에 기가노토사우루스에 트로오돈 막 뛰어와 너그들 잡아먹었다고 막 뛰어와 너그들처럼 하면 어떻게 되겠냐 머리 뜯기고 팔다리 날아가고 느기지 처참이여 머리도 안 돌아 몸도 둔해 너그들은 스테고사우루스여 스테고사우루스 뭔 말이지 알아먹었냐? 압박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쩌다 1등 선수와 마주치면 숨이 턱 막히고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즘도 성적으로 평범한 선수들은 부별 신기록 세운 선수들을 보면서는 이야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지 하면서 좌절감을 느끼는 선수들도 있겠죠. 정말 어쩌다가 탑클래스 외국 선수들을 보면 그냥 사람이 아닌 거죠. 외계인이나 로봇같이 느껴져서 My name is 어떻게 Arnold. 저렇게 매번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기계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like 덩치도 큰데다가 경기하는 걸 보면 그냥 말 그대로 기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육상 트랙 경기는 아무래도 축복받은 피지컬을 가진 흑인 선수들의 기량이 워낙 우월하니까 애초 목표를 원대하게 세운다고 해도 우선은 아시아 대회가 중요하죠. 현실과 이상을 잘 조절하면서 선수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왕 귀요미 어린 선수들이 요즘 부별 신기록을 많이 세워서 화제인 경기에서 세계 수준으로 눈을 돌리면 어떤 귀요미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별 기록으로 따지면 여자 초등부 100m, 200m에서 세계 탑 선수는 누구인지 기록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깨질 기록이니까 2020년 말 기준입니다. 예상대로 미국과 자메이카 선수들의 기록입니다. 우열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왕 귀요미 선수가 2019년 5월 전국 소년체전에서 부별 신기록을 세운 여자 100m 초등부 기록은 12초 54이죠. 만 12세 여자 100m 세계 기록은 미국의 왕 귀요미 페이튼 페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 2010년대 들어 미국 여자 단거리 최고 유망주 자리는 줄곧 타마리 데이비스의 차지였습니다. 이 선수는 7살 이후 만 16세가 된 2020년까지 줄곧 미국 여자 단거리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로 인정받아왔죠. 타마리 데이비스 같은 천재는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았죠. 그런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타마리 데이비스의 경쟁자이자 미래 계주 경기에서는 동료가 될 선수가 나타났으니 그 선수가 페이튼 페인입니다. 우리 육상 귀요미 선수 중 한 명은 여신이라는 별명을 지었던데 귀염상인 페이튼 페인은 스스로를 비스트 야수라고 합니다. The Beast 페이튼 페인은 2019년 6월 28일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호넷 스타디움에서 미국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데요. 그날은 Hirsch National Junior Olympic Track and Field Championships 7일째 경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경기장 근처 어딘가에서 매미 소리가 막 들려왔는데요. 이날은 무려 섭씨 40.5도의 폭염이 선수나 관중들을 숨막히게 했는데 딱히 좋은 기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다만 풍속은 1.6m로 경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페이튼 페인은 이 경기에서 11초 75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으로 만 11세 전미 최고 기록이자 세계 기록을 세웁니다. 꺄악! 이게 기록이요? 기록이요?
만 11세 여자 선수가 11초 75, 우리나라 성인 여자 선수 우승 기록 수준이죠. 2020년에 제대로 된 대회가 없었는데도 만 11세 이 기록이 너무 빨라서 올해 경기를 하지 않고서도 만 12세 기록 역시 이 기록이 기존 기록을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제대로 된 경기가 있었다면 만 12세 기록은 더 빨라졌겠죠. 미국은 지금 타마리 데이비스와 이 선수의 미래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럴만도 한 것이 페이튼 페인은 타마리 데이비스 언니의 뒤를 이어 9세, 10세, 11세, 12세 세계 기록 모두를 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어이가 없어서 하나 더 나열하자면 페이튼 페인이 가지고 있는 만 9세 세계 기록은 12초 67. 깍! 왔다매, 이게 기록이요, 기린이요? 올해 상황이 상황이라 제대로 된 기록이 안 나오고 있어서 만 13세 기록은 2007년 12월생인 페이튼 페인보다 언니인 2004년 8월생인 자메이카의 티나 클레이튼 선수의 기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메이카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또 자메이카 여자 단거리의 미래인 셈인데 2018년 5월 조지아 더글러스 빌에서 무려 맞바람 1.2m를 뚫고 11초 54에 만 13세 세계 기록을 세웁니다. 23세가 아니고 만 13세, 12초 54가 아니고 11초 54, 맞바람 1.2m. 나이 안 따지고 한국 여자 100m 최고 기록이 1994년 이영숙 선수가 세운 11초 49니까 맞바람 1.2m를 뚫고 세운 11초 54가 얼마나 빠른 기록인지 알 수가 있죠. 실제 티나 클레이튼은 2019년 3월 만 14세에 11초 27 기록을 세웠으니까 한국 기록은 이미 많이 초월한 상태죠. 어쨌거나 현 시점에서 티나 클레이튼은 만 15세이니까 앞으로 자메이카에 얼마나 많은 금메달을 가져다 줄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티나 클레이튼은 쌍둥이인데 자매인 티아 클레이튼 역시 어마어마하게 빠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메이카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경쟁 상대를 만난 미국에서도 티나 클레이튼에 대해서 조드랍, 말문이 막힌다, 입이 안 다물어진다 식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죠. 타마리 데이비스가 2003년 2월생으로 한 살이 많으니까 두 선수 모두 계속 기록 향상이 이루어진다면 성인 무대에서 미국과 자메이카 사이에 불꽃이 튀기겠죠. 역시 육상 단거리 이야기는 외국 양궁 선수들이 한국 양궁 선수 보는 기분, 외국 탁구 선수들이 중국 탁구 선수 보는 기분 비슷하거나 좀 더한 기분이죠. 흑인 운동 선수가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데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흑인이고 평균적으로 다른 인종보다는 빠르고 리듬감 있게 노래하고 춤추는 것도 잘 되고 뭐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태어나 보니 그렇더라 라는 말을 하더군요. 이쪽은 뭐 흑인이 축복을 받은 분야죠. 재미로 몇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100m 14초 벽을 깬 최연소 선수 역시 페이튼 페인인데 7살 때 13초 97 꺅! 만 7살 여자애가 13초 97 꺅! 11초 벽을 깬 최연소 선수는 2015년 만 16세에 10초 98을 뛴 미국의 캔더스 힐. 19세 이하 나이별 선수 기록 중에 2010년 이전 기록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1988년 6월 동독의 카트린 크라베 선수가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 베를린에서 기록한 10초 89. 이게 아직도 18세 세계 기록입니다. 80년대 기록은 뭐 아시다시피 조금 그렇죠. 카트린 크라베는 88년 서울올림픽에 동독 선수로 나왔었죠. 1991년 세계 육상대회에서는 100m 10초 99, 200m 22초 09로 금메달 두 개를 땁니다. 1970년대, 80년대는 걸린 놈만 억울하다 식으로 도핑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죠.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올림픽 여자 100m, 200m는 지구 역사상 최강의 스프린터 자리를 우사인 볼트와 양분하고 계시는 신계 플로렌스 그리피스 조이너 누나가 강림하신 경기죠. 100m 10초 54, 200m 21초 34. 하여튼 신계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신 데다가 역시 84년 LA 올림픽 100m 금메달리스트인
미국의 또 다른 육상 전설 에블린 애쉬포드가 100m 은 조이너 누나를 미친 듯이 따라가다 보니까 올림픽 결승 당일 21초 72로 그때까지의 자메이카 200m 신기록을 세운 그레이스 잭슨이 은 동독의 육상 전설 철각 하이크 드렉슬러가 두 종목 모두 동메달 멀리뛰기에서도 은메달을 땄기 때문에 다른 선수가 끼어들 여지가 사실 없었죠. 1980년대는 도핑을 누가 했는지 누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조이너 누나는 저 세상으로 가버리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따지기가 어렵고 동독 시절 도핑에 대한 증언이 많이 나오고 이 문제로 법정 다툼까지 했던 하이크 드렉슬러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에 대한 도핑 감시가 강화된 90년대 이후에도 통일 독일의 대표로 계속 금메달을 따고 30대 중반을 넘긴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도 멀리뛰기 금메달을 따죠. 겁나게 세게 태어나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양갈래 머리 왕 귀요미 선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2020년 올해 한국 육상 100년사에 26초 10으로 초등부 새 부별 신기록을 세운 여자 200m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뭐 너무 빨라서 기록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만 12세 여자 200m 세계 기록은 2017년 4월 자메이카의 브리아나 리스턴과 2019년 5월 미국의 제이다 캐너가 세운 23초 72입니다. 200m 역시 9세, 10세, 11세 기록은 앞서 언급한 페이튼 페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린 선수들이 착착 깨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100m 15세 세계 신기록 11초 13, 200m 14, 15세 세계 신기록 23초 21, 22초 48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앞에서 언급한 미국의 타마리 데이비스입니다. 대약물 시대 기록은 빼고 수십 년간 안 깨지고 있는 기록도 빼고 2020년까지 수년 내 기록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여자 100m는 미국과 자메이카 14, 15세 선수가 오면 중국과 12, 13세 선수가 오면 일본과 11, 12세 선수가 오면 한국과 금메달을 다툴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여자 200m는 미국, 자메이카 만 14, 15세 정도 선수가 중국과 일본은 11, 12세 한국은 10세, 11세 선수 정도가 오면 금메달을 다툴 수 있겠네요. 물론 미국과 자메이카는 여자 단거리를 두고서는 한중일 포함 아시아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어쨌든 우리 초등부 부별 신기록에 해당하는 여자 육상 단거리 세계 기록 수준이 저렇습니다.